대세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업까지도 시장에 합류했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차례로 고음질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추세죠. 또한 가지고 있는 음원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편하면서도 좋은 음질로 음악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이용해 음악을 재생하는 기기입니다. 더욱 정확하게는 그렇게 재생한 데이터를 앰프나 DAC로 전달하는 기기죠. 최근에는 DAC와 앰프 어느 쪽이든 전달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출력단과 디지털 출력단 모두 갖춘 제품이 많습니다. 일부는 DAC를 내장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 출력만 지원하는 제품도 있고 아예 프리앰프까지 모두 갖춰 파워앰프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제품도 나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잘나가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하우 하이파이에서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네트워크 플레이어 3종 RS150P, NDO-XS2, C658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RS150B는 하이파이로즈의 플래그십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HDMI 출력이 있어 TV 또는 프로젝터에 연결해 영상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조작은 로즈 커넥트 앱, 동봉된 블루투스 리모컨, 그리고 제품 전면에 14.9인치 IPS 터치 패널 총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 같은 터치 패널의 직관적인 조작 방법은 여러 하이파이 전문지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로즈 커넥트 앱은 다양한 기능을 깔끔한 디자인에 담아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타이달, 코브즈, 벅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부터 로즈 튜브와 로즈 FM, CD 리핑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워낙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어서인지 크고 작은 오류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용자들의 피드백에 발빠르게 대처해 지금은 느끼기 힘들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RCA 입력부터 광, 동축, USB, HDMI, AES, EBU까지 다양한 입출력을 갖추어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없는 게 없는 수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기본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랜 케이블을 연결하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함께 비교할 두 제품을 비롯해 거의 모든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별매 옵션으로 만든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네임의 NDO-XS2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분야를 개척한 제품의 후속입니다. 빠르고 완성도 높은 네임 앱으로 구동되며 오늘 살펴볼 세 제품 중 유일하게 에어플레이와 크롬캐스트, DLNA를 모두 지원합니다. 앞서 소개한 RS150B와 뒤에 소개할 C658에 비해 입출력 구성이 아주 단순합니다. 아날로그 입력은 전혀 없으며 디지털 입력도 광, 동축, BNC 세 가지 뿐입니다. 출력은 더욱 간단한데 디지털 출력은 BNC 단자 1개, 아날로그 출력은 RCA 한 쌍과 DIN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을 완전히 없앤 것은 네트워크 플레이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날로그 입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범용성이 좋은 XLR 대신 DIN 단자를 사용한 점은 다른 기기와 함께 사용한다면 분명 걱정될 만한 요소입니다. 특히 다양한 입출력을 가진 두 제품과 나란히 놓고 보니 더욱 두드러집니다. 또 최근 트렌드와는 다르게 화면이 없습니다. 리모컨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네임 앱을 통해 조작하게 될 것을 고려하면 조작 방법을 통일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RS150B와 C658의 경우 앨범 커버나 VU 미터 등 화면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런 보는 재미가 없는 것은 아무래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마지막 NAD C658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역시 D-Rank Live와 BlueOS를 꼽을 수 있습니다. C658은 룸 보정 시스템을 탑재한 흔치 않은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기본 버전으로는 500Hz 이하의 저역을 보정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하면 모든 대역에 걸쳐 보정할 수 있습니다. 룸 어쿠스틱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꼭 필요한 기능이죠. 기기에 있는 볼륨 노브와 버튼으로도 조작할 수 있지만 블루OS 앱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C658은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프리앰프가 한몸에 있는 제품입니다. 매우 다양한 입출력을 갖추고 있어 다른 기기와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 입력은 MM4노 입력을 포함해 RCA 입력이 3조, 광, 동축 입력이 2개씩 있고 출력은 밸런스드 XLR과 언밸런스드 RCA가 각각 한 조에 RCA 서브우퍼 출력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가 기능으로 12V 트리거 입력과 출력이 있어 마찬가지로 트리거 기능을 지원하는 다른 기기와 연결했을 때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자랑하는 블루OS를 탑재해 스포티파이, 타이달, 코브즈 외에도 총 21가지 스트리밍 서비스와 인터넷 라디오를 즐길 수 있습니다. USB 입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PC 버전 블루OS 소프트웨어가 있어 PC와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을 재생하고 다음 기기로 신호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그만큼 하드웨어에서는 신호를 처리하는 DAC의 성능과 다양한 입출력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제품 모두 32비트 384kHz 이상의 PCM과 DSD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최소 3종류 이상의 입출력 단자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기기를 조작하는 앱의 성능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하이파이 로즈의 로즈 커넥트, 네임 앱, 블루OS 모두 대단히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앱입니다. 보기 편하고 반응 속도가 빠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부가 기능을 지원하죠.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만족한 뒤에는 여러분의 사용 환경에 비추어 필요한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고르는 것뿐입니다. 영상과 음악을 함께 즐기길 원한다면 RS150B가, 군더더기 없이 순수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원한다면 NDO XS2가, 그리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스템까지 간소화하고 싶지만 두 제품의 버금가는 성능까지 원한다면 C658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소리샵 청담 매장에 방문하셔서 새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세요. 오늘 하우하이파이에서는 인기 네트워크 플레이어 3종을 비교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오디오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샵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